자, 5번. 아이 마이크가 딱 오면은 지금 오늘 같은 날딱 하면은 좋은데. 애들 많이 온라인으로 하니까. 마이크네, 마이크. 방송용 마이크. 몫이 그죠? 그랬더니 나머지가 2x 더하기 6이래. 그리고 또 뭐로 나눠도 gx로 나눠도 그죠? 예,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. 맞아? 그지? 그럼 이렇게 나머지가 같으면 그거 뭐 하면 되냐? 이렇게 넘겨. 이렇게 넘기면 x 3승 마이너스의 4x 제곱에 5x죠? 5x. 그 다음에 넘으면 마이너스 2네. 그게 f 곱하기 q 또는 g 곱하기 q 프라임이잖아. 이해하노? 그럼 f와 g는 결국 이 새끼에 인수분해 해놓고 인수를 갖는 거지. 다항함수니까. 이해 잘 돼. 얘네 둘 다 2차식이래. 이렇게 시작한다며. x 계수가 2차 계수가 1인. 이해하죠? 야, 누가 나갔다? 안 들려, 소리? 소리 안 들리는 사람 손. 다 들려? 이해하지? 그럼 이제 이 새끼 뭐 하면 돼? 인수분해해서 2차 되게끔 만들어. 할 수 있지? 자, 14번. 자, x3승 더하기 1에 뭐는 fx 더하기 3x 제곱에 fx가 이게 뭐래요? 2x-3 이거일 때, 그지? 뭐 구하려니? 리미트 x가 어디로 가? 4로 가죠. x-4에 x-4 나누기 fx 이거 구하래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 안 돼. 여기 앉아. 유나한테 화랑 맡아봐. 유나가 된다 그러면 저기 앉아. 유나한테 해야 돼. 이거 미쳤어. 너 이거 해. 네가 해. 그러면 너 저리 가. 너가 앉아. 우리. 너 가. 너 괜찮아. 너 일로 와. 너 원래 갈 거야. 좋잖아. 내가 일로 와. 네가 얘 잘. 너 일로 안 와. 빨리. 진짜 좀 어이없네. 야, 지금 구하란다. 알겠지? 니네 미분 배웠잖아. 미분 배웠잖아.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? f' 4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, 이게? 맞아, 안 맞아? 맞지? 보세요인데. 자, 이 새끼를 보면 뭘 할 수 있어? 아, 여기가 프라임이죠? 아, 여기가 프라임이죠? x3승 더하기 1에 fx 이 새끼를 뭐한 게? 미분한 게 이 녀석이지? 이해해야 하네요. 뭔 말인지 알겠어? 이해하지? 나 봐봐. f'4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내가 f4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? 여기서 f'4가 나오긴 하지만 그지? 맞아? 내가 요 식에다가 x는 4를 대입을 해. 그러면 내가 원하는 f'4가 여기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기 f4도 필요한 거 아니야. 이해해야 돼. 그러니 바로 못 구하지? 바로 못 구한다고.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새끼 미분한 게 얘다라는 걸 알아야 돼. 알겠죠?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나 봐봐. 요 새끼랑 미적 관계지? 맞아, 안 맞아. 화살표가 이쪽으로 갔지, 미분. 맞아? 그 다음에, 요 새끼랑, 미분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지?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동그라미 친 새끼. 동그라미 하나, 세모 하나. 원함수. 알겠지? 요 새끼하고 요 새끼 곱해놓은 거 미분한 거야.
이해해 안해? 이해했어? 이거잖아. 우리가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의 g의 f의 g 프라임이잖아. 맞아 안 맞아? 그러면 요 새끼 미분한 게 이 새끼고 이 새끼 미분한 게 이 새끼인가? 이것들이 곱한 거 미분한 거. 이해했어 안 했어? 이해했어요? 볼 줄 아셔야 돼? 그래서 요 새끼 미분한 거. 그러면 이제 x 3승 1에 fx 이거 적고 나면 이거 뭐가 되니?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가 되는 거 아니야? 이해해야 하네요. 이해하지? 맞아? 이 c 어떻게 구하면 돼요? x, 이게 항등식이잖아. 여기서 x에다 뭐 집어넣어?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좌변 0이잖아. 그죠? 그럼 0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c죠. 맞아 안 맞아? 그럼 c가 얼마야? 마이너스 4 이러고 나오겠네. 이해했어 안 했어? 이해하고? 이해하죠? 그러면 내가 fx를 구할 수가 있지. 여기서 자, fx를 구하면 x3승 더하기 1분의 이제 저기 x,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래 될 거고. 응? 내가 이 새끼가 미분, 이걸 미분하는 법을 안다. 이거 분수, 이거 분수잖아. 이 미분법을 안 배웠지? 이거 안 돼. 이렇게. 이거 미친 짓 하지 마. fx분의 gx를 미분하라고 그랬더니, f, 이렇게 하는 거겠지? 절대 아니야. 알겠어? 너네는 철저하게 다항함수 미분법만 배운 거야. 이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라고. 알겠어? 그러니, 이걸 미분할 방법을 모르잖아 우리가. 맞아 안 맞아? 그런 이걸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. 이해해야 안 해요? 만약에 미적분을 배웠으면 이대로 미분할 그 방법을 배워 나중에. 알겠지? 그래서 그냥 f' 4분의 1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 새끼 미분하는 법을 모르니 갖다 대입해서 푸는 거라고. 알겠지? 그죠? 그러면 약분 좀 되지 않나? 이게 x-4에 x 더하기 1이고 이게 x 더하기 1에 x 제곱 이거죠. 여기 마이너스 그냥 갖다 대입하자. x 마이너스 4 나누기 이거는 이렇게 약분 되고. 맞아요? 뭐가 됐어?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4가 되고 약분 되고 뭐 남아?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남지.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지. 이제 이해했어 안 했어? 알겠지? 어? 나 다시 이걸 어떻게 미분해 하고 자꾸 이게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가버릇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알겠지? 어? 그러니 여기서 fx 구해놓고 다시 대입해서 풀 줄도 알아야 된다고. 알겠노? 어? 얘가 얘의 부정 적분 중 하나래. 이해해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러면 얘를 뭐 한 게? 미분한 게 얘지. 얘를 부정 적분하면 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지. 이해해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보통은 이걸 미분을 하는데 그 다음 것 좀 보자. 근데 fx를 줬네. 맞지? fx를 줬어요. x 몇 승? x 제곱이야? x 제곱에 7x 더하기 12네. 갖다 집어넣고 미분해. 자, 얘 미분하면 f'g죠? f'은 2x 더하기 7이네. 맞아? 맞죠? 그 다음에 gx고 더하기 fx 그대로 쓰고 x 제곱 7x 더하기 12 쓰고 g'x고 이게 x 제곱에
7x 마이, 더하기 12고 마이너스 gx지. 이해해야 돼. 그래놓고 이제 이걸 만족하는 gx를 지금부터 찾아야 돼. 맞지? 어떻게 찾는 거야? 이거. 이거 뭐 g, 여기서 gx 눈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. 지금 g'x 때문에. 맞아? 그러니까 gx를 놓고 풀어야지. 그지? 근데 gx에 대해서는 다항함수란 정보밖에 없는 거지? 맞죠?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제일 쉬운 건 이렇게 그냥 g가 1차. 맞죠? g가 1차라면, 어? 여기 몇 차야? 2차네? 맞아? 여기도 몇 차야? 2차네? 맞지? 여기도 몇 차야? 2차네? 어, 같을 수 있네. 이해해야 돼. 알겠어? 뭐 n차 놓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. 귀찮으니까 그냥 어차피 1, 2, 3 중에 결정되게 돼 있어. 이해했어? 이해했지? 돼? 오케이. 그럼 g가 1차니까 되잖아? 그럼 만약에 이제 g는 2차는? 2차는 안 돼? 해봐. 2차면 몇 차 여기? 3차. 여기 2차, 여기는? 3차. 여기 2차면 안 맞잖아. 성립 안 하지? 어? 여기 2차, g가 2차면 아니 그건 2차 아니면 1차, 2차 이해할 거 아니야 어차피. 빼기니까. 이해해? 빨리. 2차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. 안 맞잖아. 이해했지? 그럼 g가 1차인 거야 이제. 됐어? 어? 그러면 gx를 뭐라고 나 이제? ax 더하기 b. 그럼 g'x는 뭐라고 나? a 넣고 풀어. 계속 비교하면 돼. 알겠지? 네. 이런 거 배우라고. 뭐 어렵지 안 하잖아 그냥. g가 1차라면. g가 2차라면. 어차피 1, 2, 3차 많아야 심해야 4차에서 결정되겠지. 이해했어? 그래서 1, 2, 3, 4 집어넣고 차수 비교해보라고. 5차는 수능에 한 번인가 나왔대잖아. 한 번. 알겠죠? 거의 안 나와.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17번. 자, fx는 4x 3승. 4x 3승에 마이너스, 야, 너 겁나 춥지 않냐? 더하기. 겁나 춥지? 네. 그럼 이게 겁나 춥다 그러면 애들이 따뜻한 캔커피 사다 주던데. 이 새끼는. 이 새끼는. fx 마이너스 2gx. 이 새끼의 부정적분 중 하나리지. 이해해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어? 이 새끼의 부정적분 중 하나래. 자, 쟤는, 얘는 객관식이니까. 그러면 봐봐, 보기. 센스가 있어야지. 다 2x 3승으로 시작하지 않아? 맞아, 안 맞아? 이해하지? 그럼 잘 봐, 해봐. 이 새끼 적분하기 얘야. 잘 읽어라, 문제. 얘는 이 새끼의 부정적분이니까 얘를 적분한 게 얘라고.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얘지. 이해해야 돼. 이해하지? 그러면 f'x에 g'x는 맞아? 그냥 fx-2gx 아니야? 이해하지? 알겠어? 그럼 집어넣고 1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에 g'x고 4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2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gx잖아. 근데 얘는 보기가 있잖아. 맞죠? 다 2x 3으로 시작하지? 그러면 gx를 몰아놓고 풀면 되냐? 2x 3승 ax 제곱 bx 더하기 c라고 놓고 대입해서 계속 비교해. 뭔 소리인지 알겠어? 이해하지? 이해했어? 그럼 보기가 있으니까 타이 x 3으로 시작하잖아.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. 그지? 이해하지? 어? 나 봐봐. 근데 그냥 한번 차수 한번 정해볼게요. 어? g가 몇 차라면? 또 해, 똑같이 1차라면. 여기 좌변 몇 차야? 2차네? 우변 몇 차야? 3차네? 안 되네. g1차 아니야. g2차면. 여기 미분하면 1차니까 여기 2차네? 맞아? 여기 2차고. 여기는? 3차네? 뭐 안 되잖아. 안 되잖아. 아니, g가 2차면 g'면 1차잖아. 또 좌변 2차지? 좌변 2차. 얘 2차잖아. 여기 3차 있잖아. 우변 3차잖아. 같을 수가 없잖아. 상등식인데.
인기 뭔 말인지 알겠어? 2차도 아니야. 그럼 3차면 좌변 몇 차? 2차? 맞아 안 맞아? G'이니까 2차 아니면 1차겠지. 2차 이하지 어떻게 됐든. 이해해? 얘가 3차면 여기가 2차 이하야. 이해하지? 근데 얘가 3차야. 그럼 얘는 3차 이하야. 그럼 같아질 수 있네. 이해해 안 해? 2차 이하, 3차 이하. 여기 2차고 이거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최고차? 그럼 2차 되잖아. 이해했어 안 했어? 그러니까 이 GX가 2x3승으로 시작을 하면 얘가 죽어버리지. 그럼 2차로서 가능해지고 이건 2차니까 근데 2차 가능하잖아. 이해해 안 해? 그러니 G를 뭐라고 놓고 GX를 이제 이렇게 놓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었던 거지. 이해해 안 해? 이해하죠? 자 하나 더 가봐. 4차. 4차 여기 몇 차야? 여기 3차지? 여기 몇 차야? 4차지? 안 답네. 맞아 안 맞아? 그러니까 3차일 수밖에 없었어. 이해 안 해? 이해하지? 돼? 네. 근데 G가 3차일 때 저게 같으려면 3차일 때 같으려면 넌 2차야. 맞아 안 맞아? 그러니까 너는 최대 2차야. 맞아? 맞죠? 근데 얘가 3차잖아. 그럼 이게 3차를 못 지우면 얘가 3차가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 3차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2x3승으로 시작을 한다고. 대체 26번 몇 번? 26번 잘 들어. 자 이거 좀 보세요.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가 2고 맞죠? 네.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네. 넌 1이고 넌 2야. 맞죠? 이런 그래프죠? 이게 f'x래요. 맞냐? 맞냐? f1은 뭐일 때? 1일 때 f3을 구하란다. 알겠죠? 자 봐봐. 아, 일단 f'이네. 그럼 f'x가 이 그림을 보면 구간함수인 거지? 그죠?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. 이해해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어? 네. 그럼 2보다 작으면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. 그죠? 그러니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고, 그지? 그 다음에 이건 기울기가 2네. 그죠?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죠. x절편 2니까. 이해하노 안하노? 이해하죠?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? fx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fx? 적분하면 뭐가 돼?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에 x 더하기 c 이래 되겠네. 맞아? c1 그 다음에 적분하니까 뭐가 돼?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2. x가 2보다 작아.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. f1은 1이래. 갖다 집어넣으면 너 나올 거고. 문제에서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, 연속이라고 했으니, 이는 거, 이는 거 같다 하면 c2도 나와. 이해돼? 그러면 f3 여기다 구하면 된다고. 이렇게 풀었지? 맞죠? 자 보세요. 다른 건 말려줄 테니까 얘를 너네가 이렇게 풀었던 게 정석인데 이걸 알면 더 편하지. 저번 시간에 또 했던 거야. 이론 정리해라. 또 해. 또 계속 해야 이게 실전에 나오니까. 알겠죠? 자 여기 봐. f'x dx는 f베타에서 f알파 빼는 거라 그랬지? 맞아 이거? 이식 맞잖아. 그러면 f'x 얘라고 한번 해보자. f' 얘야.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고. 그러면 본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. 인정해 안 해? 인정하고 여기가 뭐가 되지? f 알파 함수값 될 거고
여기가 F 베타 함수값 될 거야. 맞죠? 자, 여기를 보면 이 새끼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 함수값, 이 면적이지? 자, 면적의 응수값이에요. 맞죠? 이해하노? 자, 얘는 뭐죠? 얘는 기하학적 의미가 이 함수값의 차이예요. 맞지? 결국은 요 길이지? 이해해야 돼. 이해하죠? 그러니 뭘 할 수 있어?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만큼 함수값의 변화가 일어난다. 이해해야 돼. 그죠? 도함수가 니네 자꾸 내가 아는 것 같아서 이런 자꾸 안 적는데 너네는 내가 그만적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적는 거야. 이건 서울대반도 마찬가지야. 알겠어? 계속 적어야 실전에서 나올 수가 있고. 알겠어? 어? 그리고 안 잊어버린다고. 어? 계속 내가 그만적으라고 할 때까지 적어. 나오고 또 적고. 알겠죠? 과학고 다니는 새끼가 있어도 적으라 그럴 거니까 적으라고 계속. 알겠지? 예.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죠. 이 면적은 도함수의 뭐랑 같다? 도함수의 함수값 차랑 같다고. 계속 이해하란 말이야. 이해. 알겠죠? 저번 시간 들었잖아. 얘. 들었는데 문제 못 풀잖아. 이 방식으로. 이해했어? 이해했죠? 나 잘 봐. 1은 여기 있죠? 맞아 안 맞아? 그지? 그럼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있겠네? 그럼 이 면적 보이지? 맞아 안 맞아? 이 면적만큼 함수값이 증가하지? 이해해야 돼. 그래서 3부활이잖아. 그럼 또 요 면적만큼 또 증가하는 거 아니야? 이해해야 돼. 이해하지? 되냐고? 그죠? 그럼 요 면적 얼마야? 보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분의 1이 면적 4분의 1이잖아. 예. 자, 이 면적 1이고 여기니까 이 면적 1이잖아.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4분의 1이란 얘기고, 이만큼이 1이란 얘기라고. 이해해야 돼.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인 거니까, 이 새끼 면적은, 아니, F3, 이 함수 값은 1에다가 4분의 5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해해야 돼. 이해하죠? 그니까 아까부터 훨씬 동결하잖아. 이해했어? 되지? 너 그 저기서 빨간색으로 써서 오답 한 것처럼 보내면 안 돼. 집에 가서 또 꼭 다시 한번 봐야 돼. 알았지? 응. 그래 들어. 유나 이번에 내가 보라는 거 다시 봤어 오답? 어? 잘했어. 좀 나지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? 진짜로? 어? 그냥 내가 막 얘기하니까 그냥 끄덕거리는 거 아니야? 좀 나시는 거 같아? 너는? 나 눈을 이번에 그 쓰레기네. 자, 27번 뭐라고? 할게 태산이라고? 자, 땡땡땡땡땡땡땡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래요. 자, 이렇게 있는데 뭐 구하래? F-2에서 F2를 빼래. 맞지? 이해해야 돼. 나 보세요. 마이너스 1은 여기네. 그림으로 풀 거야. 해봐. 그럼 여기에 F-2가 있는 거지, 함수값이. 그러면 이 면적만큼 뭐 한다고? 증가한다고. 이해 안 해? 증가하죠? 그럼 이 면적만큼 감소해. 0이야. 얘랑 값이 똑같지, 지금? 이해하노, 안 하노? 이해하죠? 그 다음에 다시 이 면적. 이 면적만큼 증가해. 이 면적 얼마야? 1이죠? 2냐, 이거? 2지, 2. 얘가 1이네. 얘도 1이네. 이해해야 돼. 그러면 나 봐봐. 뭐만큼 감소해? 이만큼 감소해. 이만큼 감소했다가 또 1만큼 감소해. 이해하노 안하노? 뭔 소린지 알겠어? 다시 1만큼 증가해. 그럼 여기가 F2야.
그럼 여기서 요만큼 감소한 게 2였잖아. 이해해야 안 해?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2지 그냥. 이해했어 안 했어? 알겠어? 어? 이게 도함수잖아. 이게 도함수.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만큼 함수값이 증가. 밑에 있으니까 그만큼 감소. 이해해 안 해? 얼마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 또 감소. 그 다음에 이 면적만큼 또 증가. 이해했어 안 했어? 그죠? 그러니 얘하고 얘는 죽잖아.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. 그지?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죽잖아. 결국 이 차이 나네. 이해했어 안 했어? 얘가 좀 위에 있던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. 되냐 안 되냐? 이해하지? 훨씬 쉽지? 이해했어? 이렇게 풀어. 식으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. 알겠죠? 이렇게 이론 다시 정리하라고 그랬다 선생님이. 31번 몇 시야? 자,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의 f 프라임 x래. 마이너스의 f 프라임 x. 자, fx는 어디서? 극소. 어디서가 아니라 극소 마이너스 2고 극대가 2란다. 알겠죠? f2를 한번 구해봐. 하차함수래요. f가 몇 차함수? f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. 이러고 가죠.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. 자, 또 보세요. 나 봐봐. 또 적어. 알겠지? 또 적어. 내가 지금 니네한테 물어봐도 또 틀리거든, 이거. 자, 우함수 미분해봐. 무슨 함수? 비함수 적분해보세요. 무슨 함수? 봐봐, 저러잖아. 그냥 우함수야. 저게 암기를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자꾸 왜 저런다니까. 뭔가는 대칭함수였던 것 같은데 그 원리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내가 분명히 우함수 비함수 할 때 분명히 우함수 x제곱 놓고 생각하라 그랬거든. 그랬어 안 그랬어? 그럼 저런 실수 안 한다고. 외워만 갖고는 될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원리를 다 알아야지. 그게 x제곱이지. 미분하면 2x잖아. x제곱 더하기 c잖아. 우함수 맞네. 상상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맞죠? 그러면 기함수 미분하면 무슨 함수? 우함수 적분하면 무슨 함수? 이게 y축 위에 y축이 점대칭함수야. 아, 생각을 해봐. x3승 해봐. x3승 2x제곱이네. n x3승 하면 3x제곱이네. 적분하면 x3승 더하기 c 아니야? x3승 더하기 c잖아. 맞아 안 맞아?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? 이해했지? 자, 봐봐. 이렇게 이걸 알면 이게 도함수가 기함수잖아. 이게 기함수네. 맞아 안 맞아? 그럼 저거 적분해 fx 나오는 거 아니야? 그 fx 무슨 함수야? 우함수네. 맞아 안 맞아? 이해하지? 이건 절대로 x4승에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풀 일이 없어. 알겠어? 이해해? 이게 지금 도함수가 기함수잖아. 그럼 본함수는 기함수를 적분해야 본함수인 거 아니야 지금. 맞아 안 맞아? 그죠? 그러니까 기함수는 무슨 함수야? 우함수야. 근데 4차잖아. 물론 이렇게 풀 수 있어. ax3승에 bx제곱에 cx 더하기 d 해서, 아 미분치면 기함수니까 짝수 쳐서 없어야 돼.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날려버리고. 이해해야 돼. 맞지? 이게 기함수인 거니까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있는 거 아니야? 맞잖아. 그러니까 미분 쳐서 짝수 차야 되는 거 이거 죽여야지. 맞잖아. 근데 미분 치면 짝수 차야 되는 거 이거 죽여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이거 bd 나누니까 극대극소. 귀찮긴 하겠네. 그래도 이해해야 안 해요? 뭔 말인지 알겠어? 어우, 왜 이렇게 근질없지? 발바닥이? 응? 이해했지? 응? 왜? 자, 맞죠? 이렇게 해서도 풀 수 있어. 풀 수 있기는. 그냥 계속 해볼까? 이렇게. 자, 그럼 fx는 결국은 x4승에
그죠? bx 제곱에 d만 남았잖아. 이해해? 그럼 이제 미분해야지. f 프라임 x는 4x 3승에 맞아? 2b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맞죠? 그러면 쟤는 뭐로 묶어? x, 2x로 묶어내면 2x 제곱에 뭐 이렇게 플러스 2b 아니 플러스 b 이렇게 그냥 계속 굳이 쓰자면 전혀 안 건드리고 그냥 하자면 그러면 이 새끼가 두 근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안 맞아? 그래야 극대극소가 나올 거 아니야. 4차가 맞아 안 맞아? 이게 부호변화 안 일어나면 이게 0에서만 부호변화 일어나잖아. 맞아 안 맞아? 이해해? 0에서만 부호변화 일어나면 부호변화 일어나는 게 하나면 맞불이니까 극소밖에 안 갔잖아. 이해해 안 해요?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이 새끼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지. 0 이해돼 안 돼?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편하게 가자. 이제 알파로 바꿔. 이해해 안 해? 알겠어? 알파로 바꾸자고.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더 편하게 가는 거야. 이제 f 프라임에서 다시 쓰는 거지. 4에 그죠? x에 이렇게 쓰면 좀 더 편해지는 거지. 이제 고쳐 쓰는 거야. 됐어 안 됐어? 굳이 식으로 가자면 이해하지? 아니 선생님 저는요 이거 이렇게 갈 건데요. x제곱은 뿔마 루트 마이너스 야 이거 맞지? 이 알파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맞거든. 근데 이렇게 쓰고 가긴 귀찮잖아. 나중에 이거 대입해서 극대값 극소값 구하려면 귀찮은 거 아니야. 맞아 안 맞아? 뭔 말인지 알겠어? 되냐고. 그죠?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하고 이 피크가 같은 거 아니야? 되냐 안 되냐? 그죠? 그럼 여기가 얼마야?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됐어 안 됐어? 이해해? 그럼 계속 하자. 계속 이제 건드렸으니까 그러면 f 프라임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? 그 다음에 나 봐봐. 그 다음은 이거 적분해서 할래? 아니면 이거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식 만들래? 아니 방법이 있잖아. 이렇게 fx는 또 적분해봐. x4승이잖아. x4승 맞아 안 맞아? 그 다음에 4알파 제곱 x 아니야? 4알파 제곱 x니까 적분하면 얼마야? 마이너스 2알파 제곱 x 아니야? x 제곱 아니야? 맞아 안 맞아? 그리고 더하기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? 그죠? 그럼 여기다가 f 알파 집어넣는 게 얼마? f 알파 집어넣는 게 얼마? 마이너스 2 f 0이 얼마? f 0이 2 0 집어넣으면 c 나오네. c 2네 맞아? 그 다음에 알파 집어넣으면 집어넣어봐. 알파 집어넣으면 얼마야? 불러. 알파 4승 마이너스 2알파 4승 마이너스 알파 4승이네. 알파 4승 더하기 2 그게 마이너스 2지? 그죠? 그러니까 알파 4승은 얼마야? 4 나오니까 알파 제곱은 2 나와 안 나와? 그 fx 맞으면 되지. 이해했어? 이해했지? 다시 fx는 이렇게 났어. 야 니네 이것도 해. 알겠지? 이것도 해야 돼. fx는 이렇게 났어. 그 다음에 이 새끼가 기함수야. 그럼 이 새끼 미분 쳐서 짝수 쳐서 날라가야 된다고. 홀수 쳐서만 남아야 되니까. 그래서 너랑 죽였어. 그래 놓고 이렇게 썼지? 극대극소니까 다시 이 새끼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. 이 새끼가 부호 변화가 여기도 일어나야 되지만 여기도 일어나야 된다고. 야! 이해했어 안 했어? 이해하지? 여기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왜 안 된다고 아까? 0에서만 부호변화 일어나면 극소밖에 안 나온다고. 이해해 안 해?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 얘가 실근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돌린다고. 그냥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버리라고. 귀찮으니까 이거 이대로 들긴 알겠어? 이렇게 돌려버리고 나면 f'x는 이렇게 바뀔 거고. 이해하지 이거? fx는 x의 x-알파 x 플러스 알파니까 그지? 그죠? 그 최고차계도 왜 4야? 여기 4잖아. 이해 안 해? 미분하면 이해하지? 그래서 이렇게 되고
그림을 이제 도함수 나왔으니까 본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극소가 마이너스 2고 극대가 2란 말이야. 이해 안 해? 그러니 이거 그대로 살려서 이 새끼 뭐해? 적분.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F알파는 마이너스 이거 이용하면 FX 구하죠. 이해 되냐 안 되냐? 여기까지 알겠어? 이해하죠?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풀었을 때 첫 번째 풀이 요렇게 풀었을 때 두 번째 풀이는 이거 바로 해도 되지 이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빼기 알파인 거니까 이렇게 바로 써도 되죠. 도함수의 차 fx 더하기 2는 맞지?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 맞아 안 맞아? 이해하죠? 그래놓고 f0은 얼마야? 2야? 이거 풀면 되지. 이해 돼 안 돼? 알겠어? 이해하지? 되지? 어? 되지? 이렇게 둘 다 해보시고 그런데 내가 이걸 이렇게 풀겠냐고 어? 선생님 이거 이렇게 풀? 안 풀지. 어? 기함수야? 아니 그냥 우함수야? 그냥 그림 그리는 거지 뭐 이렇게. 아 극소가 마이너스 2? 아 극대가 2? 그렇게 우함수니까 여기가 y축? 아 여기 알파라 놓고 여기 빼기 알파라 놓고 아 이 새끼 fx니까 우함수의 차를 fx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쓰고 바로 f0은 2 이렇게 풀겠지 내가. 이해해 안 해? 뭔 소리인지 알겠어? 얘를 보고 이 생각을 해내고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지. 이해하냐? 이렇게 풀어. 몇 시야? 휴식 끄세요. 꺼줘. 야 빨리 와 시간 끄잖아.